K사운드 퀴즈를 바로 또 드릴게요. 이번에는 영상을 하나 먼저 하나 보여드릴까요? 어, 예. 뭐지? 보시죠. 그때요, 놀부가 화초장을 지고 이름을 잊어버릴까봐 외우고 하는 화초장 하나를 얻었다. 자, 아,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요, 아, 판소리는 소리꾼 한 명에 한 명이 이 북장단을 맞춰 단편의 이야기를 노래, 몸짓, 말로 이렇게 들려주는 겁니다. 자, 문제 드리죠. 판소리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를 보시고 뜻과 명칭을 알맞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. 자, 나갑니다. 예. 자, 여기 연결만 하면 돼요. 레아. 자, 그렇죠. 레아. 먼저 치고 나오는 게 최고예요, 이런 거. 레아, 파이팅! 자, 레아. 노래. 노래. 창. 창. 그리고요. 잊지 마요. 몸짓 발림. 몸짓이. 발림. 발림. 그리고요. 말 아니리. 말 아니리. 정답. 아니에요? 정답. 대박인데. 예, 레아 씨. 예, 도라지. 이게 와, 도라지 획득에도 실패를 했어요. 야. 오실 갔어요. 아. 그래요. 은지 씨 여기까지입니다. 예. 안젤리나한테 갖고 써야 되는데. 참나. 도라지도 못 땄습니다. 정말 돌아버리겠다. 자, 어찌됐건 믿었던 이윤지 씨가 소득이 없었어요.